반갑습니다. VMD 수업을 강의하게 될 동명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하종경입니다. VMD, 즉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시각적 상품화 기획으로 MD가 기획하는 상품을 목표 고객이 지향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VMD는 이런 인간의 시각적 습성을 활용하여 시즌 트렌드나 상품 특성, 매장에 대한 차별적 메시지를 연출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VMD는 목표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상품의 컨셉이 돋보임과 동시에 단순한 진열 위주가 아니라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고객의 체험 마케팅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되는 추세이므로 패션 트렌드와 문화, 추구하는 브랜드 컨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패션 VMD는 브랜드의 상품 기획 단계부터 매장에서의 VMD를 철저하게 고려한 상품을 기획해야만 효과적이고 강력한 VMD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본 교과의 목적은 이러한 VMD의 역할을 이해하고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매장 연출의 구성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주얼 머천다이저로서의 실무 이론과 시각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VMD의 세 가지 영역, 즉 VP, PP, IP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역할에 대한 실무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둘째, VMD 실무를 위해 트렌드 분석, 시장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포지셔닝이 비슷한 경쟁 브랜드의 VMD 정보를 분석합니다. 셋째, 기획하고자 하는 패션 브랜드의 VMD 기획 시안을 구체화합니다. 넷째, 기획한 VMD 시안을 바탕으로 VP, PP, IP를 구상하여 목표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테마 이미지로 차별화된 VMD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본 교과를 통하여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된 자사만의 독특한 패션 VMD 기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장에서의 VMD 역할이 소비자와의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